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된 새로운 중국은 기존의 사회체제에 대해 전면적 개혁을 단행한다. 이른바 대약진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수천 년간 묵묵히 세계사의 한 장을 무게 있게 엮어온 나라 중국. 이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는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 일컬을 만큼 드높은 자존심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그 자존심은 무너지고 말았다. 서구 열강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새로운 서구 문명이 유입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상실되었고 이어 일본의 침략과 국공내전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는 그야말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왔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중국이 탄생되었다. 새 중국은 무엇보다도 파괴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대약진 운동을 전개한다. 그 일환으로 영화도 새로운 장을 맞는다. 창의력과 열성을 지닌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창조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중국의 영화는 그 시작에서부터 시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형 무형으로 역사에 충실한 기록자 역할을 해온 셈이다. 영화는 먼저 농민들 삶 속으로 카메라를 들이댄다. 중국은 수천 년을 이어온 농업국가이고 농민에게 있어 땅은 생명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1950년작 백모년은 중국 북방의 농촌을 배경으로 중국의 구사회에서 소작 농민이 지주로부터 어떻게 압박을 받고 수탈당해 왔는가를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悄悄的灯光开摄影机准备循环圈因为走路的音要准备悄悄的开始这个时候循环圈一转然后我的情绪一下子就爆发了这个泪呀流的呀然后就扑到身上然后再起来就唱那一段。昨天黑夜爹爹回到家，心中有事你不说话啊。가난때문에약을먹고자살한아버지앞에서딸이흐느끼는대목은영화의정점을이루는데공전의히트를기록한다这个主题呢就是写我们中国在旧社会里面农民呢如何受压迫受剥削甚至于到了像白毛女喜儿这种程度家破人亡这样的那么这个主题呢在我们中国的这个大地上呢他有共鸣他有感情백모녀외에쉐화감독의대표작으로꼽히는것이1959년발표된임가포자다일본의중국침략이노골화되던1931년상해의임시상점이영화의무대다今天晚上你要不把这笔账结清那我只好坐等了那好明天早上八点钟我来拿钱呢林老板保浩所欠的六百块钱年前一定得全部还清사채업자는터무니없는높은이자를떼어가고부패한관리는임시의재물을번번이갈취해간다게다가경찰국장마저그의딸을요구해오는데결국임씨는점포의문을닫고딸을데리고도망을간다쉐화감독은이영화에서사회전반에만연된부패의실상을신랄하게고발하고있다그러나10년후문화대혁명시절에백모녀와임가포자는
혁명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의 비판을 받는 순환을 겪는다. 한편 이 시기에 중국 영화를 정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 영화다. 애니메이션 영화는 50년대 들어서 꽃을 피우는데 극 영화와 마찬가지로 상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작됐다. 중국의 민족적 특성을 살린 첫 번째 작품으로 평가받는 교만한 장군은 경국 배우들의 동작을 도입해서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에 이용했다고 한다. 초기의 만화 영화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항일 감정을 북돋는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단편이 대부분이었고 새 중국 건설 후 비로소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제작된다. 중국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1926년 만세 사형제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는데 당시는 기본적으로 미국 만화 영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40년대 들어 1시간 30분 분량의 태산공주가 만들어졌고 이후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도 속속 선보이게 된다. 제작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은 상해 만화 영화 제작소가 설립된 이후 재회도에 오르는데 연간 제작되는 분량이 약 400여 편. 그러다가 50년대 중반 들어 애니메이션 영화는 한 차례 변혁의 계기를 맞는다. 56년에서 我们有部片子拿到国外去参加比赛，这部片子后来倒是得了一个奖，第二等奖，在国际上得了二等奖。但是个也很奇，但是一个很可笑的事情，结果人家评委啊，当时的评委啊，都还以为这个不是，不以为这是中国片，以为是苏联的出品，啊，是苏联出品。 자신들의 만화 영화가 러시아 영화로 취급된 것에 대한 반발로 중국의 만화업계에는 민족성이 뚜렷한 우리만의 길을 걷자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런 자각을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 수묵화 기법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이다. 投资也非常大，那么拍摄完成以后呢，应该它的票房收入也很高，也具有很高的商业价值。那么在艺术上呢，它应该说在音乐啊，在那个画面啊这些方面，它都拍得非常优美。当然呢，就说从我们中国的动画片来讲呢，跟迪士尼呢，它风格不完全一样。 有我们中国自己的特色，应该有自己中国的风格的片子。从这样的，我们就提出了，在江澤江就是提出一个口号，叫要走自己的路呢，就是提出了一个要走民族形式之路，走自己的民族形式。 먹에 진하고 흐린 농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중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부를 진하고 섬세하게, 반면 몸체는 흐리게 하고 싶을 때 먼저 몸체 부분에 마스크를 씌우고 촬영합니다. 그러면 마스크에 의해 뿔만 선명하게 남지요. 다음에 그 필름을 되감아 뿔 부분에 마스크를 씌운 뒤 뿌연 효과를 내기 위해 필터를 걸고 촬영하지요. 그러면 몸체는 흐리게 남게 됩니다. 마스크와 필터의 사용으로 선명한 부분과 흐린 부분이 나누어지고 종래의 셀에도 스무화의 질감을 나타낼 수 있죠. 이것을 몇 번 반복해서 촬영하면 농담의 변화가 나오는 것이죠.
농담이 일정치 않은 붓그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이지만 이들은 이 작업을 훌륭하게 완성했다. 특이 감독이 제작한 피리 부는 목동은 스무카 기법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탁월한 기량을 선보여 1963년 덴마크 아동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린다. 그러나 문화혁명 시절 애니메이션도 다른 영화계와 마찬가지로 순환을 겪는다. 10여 년간 200여 편이 제작됐으나 상영된 것은 단 두 편뿐이었다. 문화 대혁명. 중국 영화를 이해하려면 이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6년에서 77년까지 11년간 걸쳐 진행된 문화 대혁명은 강청을 비롯한 4인방의 주도 아래 전통적인 가치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영화는 암흑기로 돌입한다. 1966년부터 4년 동안은 영화 제작이 일체 중단되었고 도시 청년들은 수천리 떨어진 농촌으로 하방되었는데 대부분의 영화인들도 현업을 떠나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다. 중국의 제3세대 감독인 시예진도 문혁 기간에 한동안 청소부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文革当中最初因为舞台前面的关系，我最初被打倒的这个导演之一。后来因为大概是劳动啊、改造啊，大概有666、6、7、6、8、6、9、70，大概有4年半的时间，什么事情也不干，就是劳动、批判，就是这样。 70년 开始 因为要拍样板戏，拍的时候非常痛苦。为什么非常痛苦？不能按照你的意思拍的，钢琴叫怎么拍你就怎么拍。 1987년 제작된 부용지는 문화 대혁명을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취급한 시혜진 감독의 대표작이다. 아무 죄도 없는 쌀두부집의 여주인이 문혁의 회오리에 휩쓸려 남편과 재산을 모두 잃고 거리에 버려지는 모습을 그린 이 영화는 중국 현대사의 치부를 들춰내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다. 无问题啊！首先，我认为文化大革命是中国历史上的一场悲剧，因为它给中国带来许多非常深远的影响，对中国的每一个家庭、每一个人来讲，影响都非常大。可以说，没有一个中国人说我们愿意再回到文化大革命的时代，因为我觉得那是一个很疯狂的时代。阿妈，我接风啊，走了，我会好好咁对佢嘅。 94년 작품 인생에서 장이모 감독은 문혁이 한 평범한 가정을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시키는가를 담담하게 그린 바 있다. 장이모는 아버지가 국민당의 군관이었던 관계로 문혁 기간 중 7년간의 공장 노동자 생활에다 3년의 농민 생활까지 모두 10년 동안의 하방을 겪어야 했다. 이런 경험은 그 시절 대다수 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치러야 했던 비애였다. 학교는 폐쇄되었고 도시 청년들은 홍위병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기성세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숙청하는 데 동원되었다. 당과 군대도 이들의 운동을 막지 못하게 했다. 陈凯歌、张艺谋，他们下乡呢，他们是算插队。我们呢是大学生，还在那个学院里面。那么那个时候是下乡呢，是下部队，到部队呢，到军队里去那个。但是那是个军队农场，那么去种水稻啊什么。那段生活对于我们呢，当时呢都是二十二三岁到二十四五岁、二十五六岁的时候，大概有三四年的时间。
개인의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교묘히 이용된 이 광란의 노름에 의해 약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숙청됐다.